어? 이거 내 냄새인가? 옷을 바꿔 입으면 되지. 자, 이제 훨씬 낫네요. 그렇죠? 멋진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뭐야? 쟤 어떻게 한 거야?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냥 침대에 누우면 되는 거지? 우와! 이번 여름 진짜 너무 더운데? 땀이 줄줄 흘러. 에어컨이 있는 집을 구했어야 했는데. 휴, 이제 좀 낫다. 가 아니라 똑같이 덥잖아. 아니야, 극복할 수 있어. 더워서 그런가 목도 마르네. 입안이 사막 같아. 잠깐, 냉장고에 찬 주스가 있을 텐데. 이 주스면 살 수 있겠어. 우와, 시원하다. 어? 뭐야? 못이야? 어디서 나온 못이지? 이거 새 옷인데. 어, 정말 운이 없네. 어쩌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꾀를 좀 부려보는 거지. 셔츠가 망가졌나요? 그냥 자르세요. 구멍난 부분 위로 쭉 잘라주세요. 우선 윗부분은 잠깐 두고 이런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완벽해요. 이제 윗부분하고 합칠 거예요. 안쪽으로 넣고 매듭을 짓습니다. 꽉 묶어주세요. 어때요? 꽤 귀엽죠? 이렇게 더운 날에 딱이에요. 어? 내가 좀 빨리 왔나? 괜찮아요. 이 예쁜 옷 사진 찍으면서 기다리면 되니까요. 집에 갇혀 있나요? 그럼 온라인 쇼핑을 하는 건 어때요? 우와, 귀여워. 어머, 엄청 비싸네. 저 보라색 옷 진짜 귀엽긴 한데. 아휴. 난 그냥 빈털털이네. 나 다림질 좀 할게. 오늘 빨리 하는 날이거든. 동전이라도 좀 없나? 이건 저 옷 한쪽 소매만도 못한데. 어머, 이런 얼룩 없었는데? 표백제 때문에 그랬나 봐. 어떻게 하지? 아니야, 잠깐만. 어? 표백제잖아? 이걸로 타이다이 디자인이 될까? 한번 직접 해보면 알겠지. 이렇게 밝은 색의 옷을 준비하고 포크로 말아주세요. 고무줄 몇 개로 옷을 고정하고 표백제를 뿌려줍니다. 몇 분이 지나면 변화가 보일 거예요. 고무줄을 자르고 결과를 확인하세요. 이거 괜찮은데요? 몰라보게 멋있는 옷이 됐어요. 직접 만들 수 있는데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나요? 표백제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 이거 안 지워져. 그거 내 표백제로 한 거야? 돌아봐. 오, 진짜 이쁜데? 고마워. 이제 감 잡았죠? 너무 노란가? 이 파란색도 좀 그런데. 내 옷은 하나같이 다. 왜 이렇게 안 예쁜 거야? 이건 언제 산 거지? 또 자면서 온라인 쇼핑했나? 아, 내가 어렸을 때 입던 옷이네. 이건 많이 입었었는데. 내 인형한테 새차가 생겼을 때도 입었어. 그때가 좋았는데. 맞다, 티파티는 또 어땠고. 이거 입고 난생 처음 독서도 했지. 얘들아, 먹으면서 말하지 않기. 어떻게 이 옷을 잊을 수 있겠어. 그래도 확실히 옛날 느낌이긴 한데. 리폼할 순 없을까? 변화가 필요한 헌옷이 있나요? 자르세요. 이 남은 부분 보이죠? 이렇게 함께 바느질 하세요. 양쪽 다요.
자, 벌써 끝났어요. 그래, 바로 이거지. 우와, 이 옷 너무 귀엽다. 어떤 여성들에게 액세서리는 특히 더 중요해요. 반짝이지 않으면 그건 패션이 아니죠. 안녕.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혹시 액세서리 알레르기라도 있어? 이거 좀 어색하네. 난 액세서리가 없어. 그건 누가 봐도 알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도와줄까? 나중에 고마워질걸. 머리끈 아니야? 지금도 묶고 있는데? 내 셔츠에 사용해봐. 아, 알겠어. 스타일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나요? 셔츠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모아주세요. 양쪽 다 묶었으면 옷을 다시 내리고 안쪽으로 넣으세요. 어때요? 귀엽죠? 우와, 너무 예뻐! 우리도 처음 보는 스타일이야. 트렌드세터가 여기 있었네요. 셀카 찍자. 이런 건 남겨져야 해. 김치! 무아! 내가 SNS에 올릴게. 역시 밤에는 치토스랑 비디오지. 아직 안 본 게 뭐가 있지? 케빈? 뭐야? 맞다, 오늘 저녁 먹기로 했었는데. 어서 준비해야 해. 뭐 있지? 데님 스커트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거 귀여워. 근데 위에는 이건 아니고. 아, 빨래 좀 미리 해둘걸. 이건 뭐지? 얼룩이 있잖아. 그냥 전화해서 취소할까? 아니면 이걸 입고 가야 하는데. 린리는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안녕, 케빈. 옷이 재미있네. 오늘 빨래하는 날이라 빨리 시키자. 아니야, 그건 절대 안 돼. 잠깐, 이건 어떨까? 이 셔츠 보이죠? 위아래로 뒤집은 뒤 말아 올려서 옷에 머리를 넣고 평소에 입듯이 입으세요. 그리고 최대한 아래로 당긴 후 여기 남은 부분을 접고 살짝 내려주는 거예요. 우와, 예뻐요. 마치 새 옷 같은데요? 빨리 가야지. 안녕, 케빈. 오, 안녕. 우와, 너무 예쁘다. 새 옷이야? 글쎄, 예전부터 좋아하던 옷이야. 오늘 소개한 독특한 옷 팁들 어떠셨나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모두에게 패션 팁을 알려주세요. 잊지 말고 1, 2, 3, GO 유튜브 페이지를 구독하셔서 더 멋진 영상들을 만나보세요.